안녕하세요.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X세대와 MZ세대가 생각하는 성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은 21%, 남학생은 17%가 취업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10명 중 9명은 성형수술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한 나라로 지목되기도 했죠. 이런 외모지상주의를 루키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루키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외모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곡으로 TRI 뷰티클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대 누구셔 Wanna know your everything Name, sign, everything 멀리서 너를 보자마자 멈춰진 내 step 스타나 두시 깔아가 오늘부터 step by step oh. 밤천물에 내게 반할까 이미 빠졌어 너를 받아야 자신 있게 말할게 You are my dream girl 같이 길을 걸으며 oh, yeah. 향자든 문 돌리게 봐 방금 들으신 곡은 TRI 뷰티클 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X세대와 MZ세대가 생각하는 성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인사를 먼저 나눌까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은디이고요. 게스트로 영디와 혜디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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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좀 전에 들으신 뷰티풀 걸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 김아중이 나왔던 영화인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네네. 네. 그 아, 마리아 나왔던. 네, 맞아요. 미녀는 괴로워.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제목이 미녀는 괴로워였는데요. 거기서 그 미녀는 괴로워라는 그 영화에서는, 영화는 2006년도에 나왔던 거라서 15년도 더 된 영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MZ세대들도 다 알고 있죠? 워낙 유명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 영화가 원래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그 성형 문제를 풍자한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좀 사실 그때 이 영화를 보고 오히려 성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반대? 의도하는 바와는 반대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거기 김아중이 너무 워낙 예뻐가지고 네, 너무 심하게 예뻐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인 게 김아중의 친구 그 개그우먼이었는데 그 친구도 그 김아중을 보고서 성형외과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영화가 좀 마무리되는 그런 약간 초심을 잃은 건지 아니면 의도하는 바대로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었죠. 혹시 두 분도 그 이런 외모 관련된 아니면 성형 관련된 그런 영화나 드라마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혜디님? 네. 저도 그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은 게 미녀는 괴로워 영화였거든요. 근데 네. 저도 되게 어렸을 때 그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막 살을 빼고 화장을 하고 뭐 성형을 하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거기 보여주는 거 처음엔 다 믿었었거든요. 막 외모가 바뀌니까 막 또 막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고 막 이래서 저렇게 외모가 바뀌면은 저렇게까지 대우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좀 그래서 저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형 전과 후에 변화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영화여서 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본 것도 혹시 있어요? 최근에 본 걸로는 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혹시 네. 영디님 있으신가요? 최근에 저도 최근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라는 웹툰을 제가 예전에 봤었거든요. 잠깐. 맞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로 이제 실사화된다고 해서 보지는 않고 뭐 예고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긴 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차은우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차은우가 잘생겼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거기서도 좀 외모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었거든요. 저는 드라마는 안 보고 웹툰을 조금 봤었는데 그래서 외모에 따라서 조금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보면서 저도 진짜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본 거는 내 아이디는 강남민. 이 외에는 성형에 대해서 다루는 게 네, 마스크 걸 있긴 한데 보진 네.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넷플에서 네. 했죠. 사실 저는 좀 보기는 했는데 거기도 주인공이 되게 못생겨서 노래라던가 춤도 되게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끼가 많은데 외모, 그러니까 외모라기보다는 얼굴이죠. 얼굴. 그야말로 네. 마스크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로 비춰봤을 때 뭐 좀 못생겼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걸로 좀 서러움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성형을 해서 거기서도 되게 획기적으로 예뻐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고현정까지 되잖아요. 네, 나이 먹은 모습은 이제 고현정인데 그로 인해서 좀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영화도 결국에는 사실 저러면은 미리 영혼을 끌어모아서 미리 성형을 해도 괜찮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형을 하면은 그렇게 완벽하게 예뻐지나? 또 그리고 그렇게 외모가 달라지면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나요? 혹시 주변에 성형해서 뭐 좀 달라졌거나 보고서 나도 좀 성형을 해볼까? 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영디님? 막 달라진 경험을 한 것은 주변에는 없긴 하고 주변에 이제 뭐 성형 뭐 쌍꺼풀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주변의 반응은 너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그러니까 네. 아는, 그러니까 원래 전의 얼굴을 알았으면 별로 이렇게 바뀌는 게 없는데, 만약에 진짜, 원래 얼굴을 몰랐는데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되면은 또 이렇게 거기서 뭐 호감이 생기게 되거나 이런 쪽으로는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나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 친구 중에는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변신해갖고 온 친구 없었어요? 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친구들 없었는데, 쌍꺼풀 없던 친구가 쌍꺼풀을 하면은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눈이 바로 그냥 다른 눈이 막 두 배가 커져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쌍꺼풀 이렇게 상담받으러 가는 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가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께서 선을 이렇게 펜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찝어줬는데, 그 친구 눈이 그렇게 큰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너 신기하다 이렇게. 혜리님도 뭐 주변에 있었어요? 친구 중에서 저도 뭐 주변에 친구나 엄마? 짜잘 작게 몇 개 한 친구는 있었는데 막 뭐 해도 다들 주변에 제 주변에는 눈만 하거나 뭐 코만 하거나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만 해서 막 엄청 막 드라마틱한 변화 이런 거는 아직 본 적은 없고요. 그래도 코를 세우면은 확실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딱 뭔가 코도 그렇고, 아 저도 아무래도 눈이 가장 쌍꺼풀이 없던 사람이 쌍꺼풀이 생기면은 또 인상 사람을 볼 때 눈을 좀 많이 집중해서 보니까 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인상적인 것 같고, 또 저는 제가 성형 시술을 한번 했어요. 원래 아, 네 그래요? 네 시술 커밍아웃 하는 근데 그거거든요. 죽은 게 빼기. 그거는 그걸 성형했다고 얘기하면은 너무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엄청 실망했고요. 아, 네 혜디님 죄송합니다. 주의하세요.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놓고. 네. 저도 그때 피부과 처음 가서 이렇게 지져본 건데, 전에는 주근깨가 엄청 많아서 막 보는 사람마다 주근깨 있네요. 저의 얼굴에서 주근깨를 제일 먼저 볼 정도로 약간 제 마스코트 이런 거였는데, 그게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정이 들긴 해서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빼고 싶더라고요. 화장할 때마다 여기를 한 두세 배를 더, 맞아요. 그걸 베이스를 올려야 되니까 불편해서 그냥 뺐는데, 빼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되게 잘 알아보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달라 보였대요? 네. 그게 중계가 도대체 얼마나 있었길래. 약간 보다. 딱 보면은 별명이 약간 그 빨간 머리 애니랑 뭐 깨순이 막 이랬거든요, 별명이. 그래서 그게 없어져서 주변에선 제가 제일 극적인 변화인 것 같네요. 참고로 지금 청취자분들이 저희 얼굴을 못 보셔가지고요. 혜디님의 얼굴이 어떤지를 몰라서 아마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을 못 하실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혜디님은 얼굴에 잡티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근깨 네. 네. 이 실물을 보시면은 다른 분들도 가서 어디 주근깨라도 빼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본인 주변과 성형이라고 할 수 없는 자기 관리 하신 분의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 곡은 블락비의 허 듣고 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자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아껴 베이비 Yeah yeah Woo! Black B Yup It's excellent baby Well 놀라워도 할 나위 없이 아름다우신 그녀의 뜻에 보통 여자 명함도 못 내밀고 끼리끼리 뭉쳐니 험담을 나누겠지 자 그럼 주위에 늦게 눈물 주위 자식들
아찔하게 뻗은 곡선 난 바로 기절한 니들 썩 전부 작정 부담 주는 멍청이들 사이에 넌 빈틈없는 박스 나의 리프야 핫세 능력 있어도 허세는 없는 그 선풍과 적절한 볼륨감 I wanna hug and kiss it 주위에 밑에 놈들 주위 자식들아 나같이 왜 모질생 주위 악망치로 뒤통수한 내 바지 본인이 앞에 왔어 Oh, could you be my realer 정말 곱다고 와 누군가 다가와 말 걸면 너 미소만 던져줘 네 연락선 안 돼 심부터 닫고 와 눌러서 stop your talk Her, oh, her, oh Baby, I'm bold, ye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날 작품이라고 불러 방금 들으신 곡은 블락비의 허였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X세대와 MZ세대가 생각하는 성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형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다고 해요. 원래는 형벌로 코를 잘랐었는데요. 그 코에 이마에 피부를 잘라서 코를 복원하는 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형 수술이 페르시아와 아랍을 거쳐서 원래는 이제 인도에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아랍을 거쳐서 서양에까지 전해지고 이제 전 세계가 그 성형을 대부분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근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은 성형 수술을 대부분 했어도 안 했다고 부인을 하거든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커밍아웃이나 뭐 아무 얘기 없이 나 어디 어디 수술했다 아니면 전체 다 뜯어고쳤어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면은 뭐 처음에는 이제 눈만 살짝 찝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알고 봤더니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아까도 처음에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이나 여학생들 뭐 남학생들도 한 17% 넘게 취업을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유 때문에 성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두 분도 어디를 나는 성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영디님 혹시 성형을 심각하게 아니면은 뭐 친구들하고 난 어디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아 성형을 심각하게 막 얘기해 본 적은 없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쌍꺼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계속 들다 보니까 자연 쌍꺼풀이다 보니까 여기 살이 조금 얇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피부가 좀 얇은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아 나도 좀 나이가 들어서 이 쌍꺼풀이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면 한 번은 다시 아, 찝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만 애들이랑 이제 얘기했었고 네. 다른 데는 자신이 아 자신 있다 이것은 아닌데 아, 코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코 하면은 인상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시는 분의 아시는 분이 그 코 이거 하는 거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 코가, 이거라는 거는 아, 코 성형 코 성형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 본인이 성형을 한 게 아니라 해주는 사람. 네, 해주는 사람 성형외과 의사네요. 네네네. 근데 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망치 같은 걸로 코를 이렇게 부신대요. 그러면은 기존의 코뼈를요?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망치로 딱 하면은 이게 진짜 피가 팍 튄대요. 근데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들으니 그동안 무서워가지고 코를 하면은 물론 예뻐지긴 하지만 아 이게 참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저는 무서워가지고 예.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실화를 직접 이렇게 리얼하게 들으면 안 돼요. 보거나 하면 안 되고 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맞아요. 그리고 코도 네. 주변에 한 사람들 보면은 재수술을 좀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모양이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뼈가 자라기도 하더라고요. 코뼈가 자란다고요? 네, 코뼈를 뭐 어떤 거를 맞았는데 아마 뭐 약간 살아있는 뭐 조직 같은 거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맞았는데 이게 좀 욕심을 넣어서 좀 했더니까 예전에 조금 자라기도 한다고. 아, 코가 자 피노키오처럼 코가 네, 정말 실제로 자란다는 뭐 얘기죠. 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좀 재수술을 대부분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대공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전에 제 친구도 그 스무 살 때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코에 대해서 굉장히 콤플렉스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코 성형부터 우선 갔는데 상담받을 때 제가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시술할 때는 이제 가진 않았고 근데 살짝 올리니까 되게 티도 안 나고 뭔가 음각이 생기니까 훨씬 다르긴 하죠. 네 얼굴이 예, 티는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달라졌다 이 느낌은 있더라고요. 티가 안 나게 올리셨나 봐요. 보통은 티가 나게 조금 올리는 편인데 그러니까 너무 뭐 연예인스럽게 완전히 옷, 서양 코처럼 막 오똑 세우지는 않고 예,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코를 네. 해달라고 의사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 티는 안 나는데 살짝 그러니까 원래 기존 코보다 뭐 엄청나게 막 샘솟은 건 아니지만은 샘솟은 예, 살짝 하니까 네. 자연스럽고 그래서 아, 할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확실히 근데 하고 나면 그 아픔을 참 네. 아픈 것도 아픈 거기 때문에 아픔을 참고 나면 그만큼 예뻐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혜디님은 아까 이제 성형 아닌 성형을 한 거를 네. 오픈을 했는데요. 시술을 했습니다. 네, 그건 시술이 아니고 관리라니까요. 관리, 네, 그냥 피부 관리했습니다. 네, 성형 수술이 있고 시술이 있고 관리가 있습니다. 레이저 했습니다. 네, 혜디님은 혹시 뭐 해보고 싶다거나 하거나 아니면 나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부위가 있을까요? 저도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코이긴 한데 코도 좀 무섭더라고요. 코도 저도 주변에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재수술을 좀 적지 않게 하는 편이고 이래서 물론 하면은 더 예뻐지고 편하고 좋긴 하겠지만 뭔가 계속 코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는 코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오똑하게 태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뭐 네, 만족하는 걸로 만족하지 네. 만족하는 건 아니, 아니지만 만족해도 네.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 네 뭐. 억지로 찾아낼 필요는 네 저도 쌍꺼풀도 아직 잘 있어서 네 딱히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한테 딸이 있는데 네. 중학교 때 한참 저희 딸이 눈이 쌍꺼풀이 없어요. 눈은 뭐 작은 눈은 아닌데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꼭 뭐 스무 살이 넘으면은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꼭 원하면은 해줄 수는 있다. 근데 한번 하고 나면 돌이키기는 어려우니까 신중하기는 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스무 살이 넘고 나니까 그 쌍꺼풀 없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그 도깨비의 김고은 배우랑 네. 네. 네, 박소담 배우랑 이렇게 많이 트렌디한 그쵸. 그래서 배우, 오히려 네. 쌍꺼풀이 없는 눈이 좀 더 이렇게 각광을 받는 분위기였나 봐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친구들이 뭐 너처럼 이렇게 쌍꺼풀 없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작지 않은 눈이라 오히려 되게 예쁘고 좋은 것 같다고 하니까 그 말이 이제 싹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도 그 시대에 따라 좀 맞아요. 유행하는 얼굴이 있나 봐요. 옷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좀 이렇게 복스러운 그런 얼굴. 그리고 남자는 이제 우락부락 남성다운 약간 턱진 그런 얼굴이 예전에는 그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남자도 여자도 다 이렇게 얼굴이 갸름하고 좀 부드러운 선을 가진 그런 얼굴이
예쁘고 선남선녀로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네 신중하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을 옷처럼 바꿔 입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지금 성형에 대해서 어떤 부위를 하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은디님은 네. 성형하고 싶으신 부위 있으신가요? 지금은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뭐, 저도 지금 쌍꺼풀이 생겼는데, 그게 눈이 이제 자꾸 내려앉으니까 두겹이 돼서 쌍꺼풀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쌍꺼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다 쌍꺼풀이 있는 눈이 되게 예쁜 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생활 할 때까지도, 20대 때까지도, 나도 언젠가 쌍꺼풀 수술을 해야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40이 넘으니까 저절로 생겨서, 네, 요즘에 또 쌍꺼풀 없는 눈이 개성 있는 눈이고 하니까 저도 저희 딸처럼, 좀 얼굴이 탄력이 있어가지고 다시 없고 옛날처럼 그냥 쌍꺼풀 없는 큰 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은 작아졌는데 쌍꺼풀만 있는 그런 얼굴이 됐다고 저도 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자신에 대한 성형 어느 부위를 하고 싶은지 또 개인적인 예,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노이즈의 성형미인 듣고 이야기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노이즈의 성형 미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X세대와 MZ세대가 생각하는 성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죠. 그 개인의 만족이나 또는 자신의 콤플렉스도 있고 또 그 때문만이 아니라 또 타인의 시선이나 주변의 권유로 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경우는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그 주변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이 적극 권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연예인들은 회사에서 그 소속된 회사에서 뭐 수술을 해서 하게 됐다 아니면은 거부하느라고 뭐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들었는데요. 그 김종국도 사실 처음에 쌍꺼풀 수술을 뭐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대신에 선글라스를 초반에 끼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나름 좀 개성 있고 방송에서 네. 보면은 네, 호감 가는 얼굴형으로 그 연예인 여자 연예인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고백을 김종국 보고 좋아한다 좋아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취업이나 면접 때 또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 아무래도 첫인상이 그 외향적인 요소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입꼬리를 올리는 수술을 한다던가 눈을 뭐 이렇게 앞트임, 뒤트임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 두 분도 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친구들이 그 성형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 혹시 얘기를 했나요? 혜디님 있었어요? 저 주변에는 성형할 때 그냥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고 싶다 계속 생각하다가 이제 성인 돼서 좀 여유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고 하니까 그때 돼서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 그 부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친구들이 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중학교 때요.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 얼굴이 이렇게 달라져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생 때요? 네, 중학교 때.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눈 쌍꺼풀을 했는데 정말 획기적으로 눈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때는 사실 성형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중학생이면은 아직은 주변에 정말 성형수술 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다들 걔 주위에 모여서 관찰하고 경험 부담스럽겠다 물어보고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 그랬더니 엄마가 나중에 이거 졸업사진 찍으면은 평생 남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사진을 찍기 전에 사진 찍기 전에 그 성형수술을 해놔야 나중에 남들이 모른다 라고 해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서 손에 이끌려서 가서 했다고 그래서 되게 사실은 그때로는 어린 마음에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야 엄마가 정말 그리고 쉽지 않은데 어머니가 우리는 울고불고 해달라고 해도 미쳤어 막 이러면서 부모가 만들어줬고 그 공부나 해 이 소리 들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엄마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줬던 거에 다들 놀래고 부러워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영대님은 혹시 주변에 친구가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관리 아니면 시술한 계기가 뭐라고 좀 얘기를 하나요? 아무래도 취업 때 조금 좋아 보이려고 인상이 좋아 보이려고 성형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까 혜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뭐 중학생 때부터 좀 컴플렉스였던 거 눈이 너무 작다 이러면은 중학생 때부터 그냥 애들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20살 되자마자 바로 쌍꺼풀을 할 거야. 맞아요, 고등학생 맞아요. 때부터 그 얘기를 달고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진짜 그 고등학교 수능 끝나자마자 겨울방학 때 해서 오더라고요. 실천에 옮겼어요. 네, 실천에서 와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취업도 중요하긴 한데 결혼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혼을 앞두고 약간의 시술, 성형 비슷하게 맞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성형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티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결혼을 앞두고 많이 하진 않는데 시술 이런 거는 좀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성형과 시술의 구분은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술은 칼을 대는 거고요. 시술은 약간 바늘 정도? 주사바늘 아, 정도? 주입 그쵸? 정도요? 네, 주입이나 네. 네, 이렇게 뾰족한 하나로 할 수 있는 정도? 손 네. 한 손으로. 네. 그리고 레이저는 이제 레이저는, 관리고 이렇게 아, 네.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친구는 수술이 분명한데 시술이라고 이제 우기기도 하고 어떤 걸 그렇게 우겼어요? 주로 뭐 눈이 아닐까요? 아, 그리고 눈인데 시술. 코도 아, 쌍꺼풀 아, 시술이요. 코도 자꾸 만져서 커졌다 이렇게 아, 마사지 얘기하기도 하고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네. 만져서 커졌다. 네, 입술은 모기한테 물렸다 아, 이렇게 아, 맞아요. 모기한테 물렸는데 거기에 굳은 살이 박여서 입술이 아, 너무 도톰해졌다. 굉장한 네.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적당히 속아주거나 아니면 믿어줘야죠. 믿은 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까지 예, 성형을 하는 이유 또 어느 선까지 성형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우바이의 라스트 댄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바이의 라스트 댄스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X세대와 MZ세대가 생각하는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성형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외모가 스스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져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영화도 있죠. 그 중에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면서 그 약간 정신에 바뀌면서 하는 영화. 그 영화 제목이 뭐죠? I Feel Pretty라고. 아, 네. 네, I Feel Pretty에서 그 주인공이 또 좀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그 머릿속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굉장히 예쁜 얼굴, 예쁜 외모 뭐 이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착각하면서 되게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여자 왜 저래? 막 왜 저렇게 뭐 본인이 뭐 이쁜 줄 아나 봐 이러다가 점점 그 자신감 있는 그 에너지에 빠져서 정말 뭐 멋있거나 아니면 이 여자가 좋아하는 남성이 이제 이 여자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제정신이 되면서 이 여자가 이제 다시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굉장히 거기에 좀 공감이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그거하고 반대로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는 그 여자는 그대로인데 그 상대방 다른 남성이 이 머리에 이제 거기는 이상이 와가지고 아, 반대. 예, 처음 본 그 여자 그 굉장히 뚱뚱하고 뭐 좀 본인의 평소 이 남자는 외모 지상주의였는데 그 머릿속에 좀 이상한 뇌로가 생기면서 그 평소에는 더들떠도 보지 않던 여성을 굉장히 예쁜 멋있는 본인의 이상형으로 보이면서 그 여자한테 막 잘해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여자의 내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이 남자가 다 제정신이 갔을 때 처음에는 그 여자한테 뭐야 했다가 그 여자하고 자기하고 굉장히 공감대가 맞았던 이런 걸 떠올리면서 진정한 뭐 사랑을 느끼는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 자존감하고 그 외모하고는 좀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영대님은 어떤가요 혹시?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외모에 대해서 나한테 영향이 많아라고 생각하면은 자존감의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외모보다는 나는 뭐 개성파 이렇게 하면은 진짜 외모라든지 이런 거는 자존감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변에 혹시 친구 중에나 주변 사람 중에서도 혹시 뭐 그런 사람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굉장히 괜찮은데 스스로 이렇게 조금 위축되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방금 들으신 그 노래에도 그게 대만 영화 상견니에서 나왔던 노래인데 주제곡이었는데 거기에 여주인공도 사실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남도 배려 엄청 하고 하는데 스스로 그 자신감이 없어서 굉장히 위축되는 여성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신하고 똑같은 다른 여성이 그 몸속에 들어가면서 그 여성의 그 자신감 넘치고 뭐 활발하고 하는 그 여자를 주변 본인이 좋아했던 남성이 좋아하는 거를 느끼고 본인이 그 여자화하고 싶다라는 욕망에 쌓이면서 더 좀 우울해지는 나중에는 자살까지도 뭐 생각하고 하게 되는 그런 걸로 저는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주변에서 이렇게 예쁘다거나 부모님도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다시피 자식을 이렇게 잘한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점 등을 얘기를 많이 하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되게 말랐었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너 어디다 쓰니 이러고 학교에 가도 야 갈비씨 저한테 제가 별명이 갈비씨였거든요. 말랐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 막 마르면 마를수록 예쁘다 그러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걸로 놀림 받고 좀 그랬어서 초중고 때 되게 저를 스스로 좀
못생겼다라고 굉장히 생각을 하고 저도 조금 그래서 그 상견이라는 영화 여주인공의 모습을 좀 보면서 그 여주인공처럼 그렇게 착하진 않았지만 네,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혜디님도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었나요? 저처럼 뭐 좀 왜 저렇게 위축되지? 아니면은 또 생각보다 쟤는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나? 막 이런 친구 있었어요? 저는 주변에 그 되게 뭐 열심히 평소에 열심히 꾸미고 이러고 되게 얼굴도 예쁘장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뭔가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걸 찍을 때도 항상 얼굴 안 나오게 찍거나 막 본인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눈 어디가 입 쪽이 콤플렉스라 그랬나? 그래서 항상 입을 가리고 찍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마다. 그래서 혼자 찍을 때도 가리고 찍는데 이제 같이 찍을 때도 계속 얼굴을 가리고 찍으니까 약간 사진 찍기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뭔가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지금 되게 젊고 풋풋하고 좋은데 왜 자꾸 가리고 찍는지 이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러는 거 보니까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고 나와야지 이제 좀 본인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어떤 뭐 조언이라던가 아니면은 위로가 되거나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건네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제 앞에서 난 입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코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그냥 뭔가 사진 찍을 때 약간 기피하는 느낌? 그렇게만 해가지고 제가 또 뭐 또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먼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좀 그냥 뭔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저한테 물어보면 충분히 응원되는 말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놓지 않아서 제가 응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좀 위축되는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쉽게 노출하기는 힘들죠. 맞아요. 학교 다닐 때 사실 딴 사람한테 야 나한테 갈비 씨라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고 그냥 아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말랐지 막 했었거든요. 그래. 밥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그때는 안 쪘는데 지금은 원 없이 살이 찌고 있어서 네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외모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외모의 기준은 사실은 없기는 하잖아요. 뭐, 맞아요. 뭐가 대상마다 달라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정리를 좀 하고 자신을 너무 깎아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찌됐든 뭐 그로 인해서 콤플렉스라서 뭐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위축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너무 그럴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기에 그런 걸로 좀 위축돼서 그렇게 했던 거를 돌이켜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밖에 내 스스로를 가꾸지 못하고 살았을까 이런 후회가 돼서 지금 MZ세대들 좀 더 자신감 같고요. 물론 뭐 TV에서는 1, 2, 3, 4 뭐 이렇게 번호를 먹여서 뭐 차은우가 제일 이쁘고 또 다른 여자 배우들도 뭐 전지현이 이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또 다양한 시각과 사회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 점에서는 스스로 열심히 자신을 가꾸고 나를 사랑하는 게 좀 필요하구나. 전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다음은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너를 알게 된 길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 그렇게 신난 네, 멜로망스의 선물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이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은 성형에 대해 X세대와 MZ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경험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은 성형에 대해 X세대와 MZ세대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아름다움이 일종의 능력이나 사회적 자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성형수술에 대한 거부감도 적어지고 단순히 자기 만족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원활한 사회생활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모습이든 자신 스스로 만든 자신감과 심리적 만족감이 우선해야 개인의 행복이 충족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청취자 여러분은 외모에 대한 잘못된 시선으로 타인뿐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 아이유와 김연아가 부른 얼음꽃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